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거듭 설명하고요.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바로 본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거의 상식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상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간과하기 쉽고 하지만 또 상식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드릴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이라는 말은 되도록 쓰지 마세요라는 말인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나라, 국가라는 개념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개념이죠. 그런 추상적인 개념을 실체적인 개념으로 오해를 하게 되면은 착각을 하게 되면은 편견이 생기고 또 그 판단의 오류가 생기게 되죠.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 이제 한국 친구가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해요. 광주 전철 안에서 임산부 좌석에 버젓이 앉아있는 아줌마를 보았다.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 일본인 관광객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싸가지가 없더라. 실제로 전철에서 경험했다. 그렇죠? 한국 친구가 제주도 갔다 와서 야 제주도 공기 참 좋더라 그러죠. 그런데 한국에서 제주도밖에 갔다 온 적이 없는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한국은 참 공기 좋은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해요. 찬반이 엇갈리던 사드 미사일이 결국 배치되었다. 이건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상식이죠. 근데 중국 친구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한국은 미국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20년 전, 20년 더 되는데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개고기 진짜 많이 먹었었는데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만약에 20년 전 그것도 여름에 배낭여행으로 이제 서울에 왔다 간 미국 친구는 지금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개고기가 주류 음식이다. 그렇죠? 최소한 중국에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여기 계신 분들처럼 그러면은 국가라는 나라라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에 연연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 민족 국가 3대 요소인 국민, 소비자, 영토 그리고 정부 혹은 정책 최소한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민, 영토, 정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시간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간 축에 해서 과거, 현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래서 업데이트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렇죠?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앞으로의 트렌드 방향이 보이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많이 보고 자주 돌아다니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데이터나 어떤 자료로 알 수 있는 시장 상황이라는 게 되게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의 감각이 없이는 이런 데이터 자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에 그래서 모바일 페이가 되게 보급돼 있다. 그죠? 근데 그 중에 그렇게 보급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에서 그 모바일 페이 사용자들한테 디스카운트 할인을 많이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은 한국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60대, 80대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쓰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글쎄 그러실 거예요. 그죠? 어떻게 아세요? 데이터로 아시는 거 아니죠. 그냥 감각으로 아시는 거예요. 예. 잘 아시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는 어떤 해결책을 찾는다든가 어떤 무슨 목적 의식이 있어서 내가 하는 업계가 이런 업계니까 이런 업계 관련된 곳을 보러 가겠다라기보다는 그냥 막 돌아다니는 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얻는 것은 어떤 해결책을 얻는 게 아니라 예. 돌아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막연한 질문이 구체적인 질문으로 바뀌는 건데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죠? 막연한 질문 던지면은 막연한 대답밖에 안 나오는데 막연한 대답 갖고는 아무 저기가 없잖아요. 그죠? 자기하고 직접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돌아다니면서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더욱 그래요. 중국의 특성 중 시장의 특성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저는 speed and scale 두 가지를 얘기해요. 먼저 스피드는요, 이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그 가속화되는 것 같은데 이 기업의 속도는 기업의 혁신 속도 뭐 이런 것들 이런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편리하고 실용적이면 받아들입니다.
지금까지 습관 같은 거 다 뒤집어 엎고 바로 따라갑니다. 그죠? 그러한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혁신을 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정책의 속도도 뭐 입법 절차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결정되면 바로 공표나고 그 다음 날부터 집행이 되잖아요. 소비자나 기업도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예. 하루 아침에 바뀌면 하루 아침에부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무진장 빠릅니다. 그래서 항상 그 기업과 정부 사이에 그 상황을 견제하고 혹은 상황을 협력하는 그런 다이나믹한 관계에서 이 나라 전체가 되게 스피디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 수거, 분리수거, 야 중국이 어느 세월에 이런 거 하겠냐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도시서부터 시골까지 이게 그냥 딱 집행이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아줌마 몇 번 왔었어요. 쓰레기 잘못 버렸다고 야단 몇 번 맞았어요. 에. 왜 내가 버렸다고 그런지 모르겠어. 다른 집들도 있는데 어쨌든 찍힌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여기서 이제 기업가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해요. 이런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친구는 AI 분리수거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공원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공공지역에 무슨 그 배치를 해요. 정부가 또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버리는 쓰레기를 에 따라서 그걸 판별하니까 바코드나 그런 걸 판별하니까 그 버리는 쓰레기에 관련된 쿠폰이나 포인트 같은 걸 제공하는 그런 프로모션 서비스를 합니다. 이거를 그냥 순식간에 깔더라고요. 그리고 또 정책이 바뀌면서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있죠. 제 또 한 친구는 호텔에다가 일회용 칫솔 치약을 납품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붐과 같이 함께 상해부터 시작해서 일회용 칫솔 치약을 이 전면 금지돼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그죠? 아이, 공산당 이게 뭐 해갖고 망했다. 아, 근데 중국 친구들은 익숙하니까 거기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호텔 방마다 이 조그만 무인 판매기예요. 그래서 그 QR코드 읽어서 근데 안에 무슨 면도기도 있고 치약 칫솔도 있고 물도 있고 당연히 콘돔도 있고 그죠? 이거를 지난 3개월 동안 2,000개 호텔에 깔았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이걸로 아마 돈 더 많이 벌 거예요. 이런 겁니다. 스케일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크죠. 예, 그리고 뭐 각 성별로 해서 거의 나라들의 GDP와 대비될 정도로 다 다양하고 또 문화도 그만큼 지역별로 많이 다르고 소비자 습관이 다르고 그렇죠. 그런 건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정착하고 많이 쓰는 모델이 이 지방 대리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지방 대리. 그래서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프랜차이즈 모델도 당연히 되는 거고, 그죠? 왜냐면 상해 사람들은 북경 몰라요. 자기 지방 외에 다른 지방에 관시도 없고, 예, 거기 소비자들의 특성도 몰라요. 중국 사람들도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맡깁니다. 이런 대리들한테. 그 라이트 주고. 뭐, 애들 육아 센터도 이런 식으로 하고, 심지어는 제품 판매까지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한 친구는 이건 이제 이동식 가라오케 복스거든요. 그래서 호텔이나 이제 그런데 영화관 근처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한 그 가라오케 복스인데 이거를 6개월 동안 2만 개를 깔았어요. 그죠? 그게 바로 스피드와 스케일을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한국형 번아웃을 방지하는 법에서 무목적으로 걸어다녀야 한다. 맞는 말이고 하지만 저한테는 무목적으로 걸어다니는 것이 저 일의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이란 무엇인가? 일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 앞으로 새롭게 정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멋있는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라는 건데 사실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스타트업을 할 때 보면은 이제 그런 이제 모델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결과만 보니까 멋있는 거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 시작이 멋있었던 기업은 제가 아는 한도에서 없습니다. 페이스북 아시죠? 예. 대학교 하버드 얼짱 콘테스트 사이트에서 시작한 거죠. 나이키는 일본 오니즈카 타이거라는 그 운동화를 차에 싣고 다니면서 파는 걸로 시작했고요. 알리바바도 할 줄 아는 게 영어밖에 없어서 영어 통역으로 이제 정부 저기 관료들 따라다니는 걸로 시작했고요. 텐센트도 마찬가지고요. 얼라마도
교통대학 대학생들이 맨날 전화로 오다 하는 게 귀찮아 갖고 자기들이 자주 가는 그 식당 주인들한테 이거 앱 저기 이거 쓰세요. 자기들이 만든 거 해서 장치하면서 시작된 거고요. 만병통치약의 꿈을 안고 대박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제약 그 약사분이 이제 시작한 게 이게 코카콜라고요. 시작은 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작은 니즈와 작은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분식집도 괜찮아요, 그죠? 찻집도 좋지 않습니까? 뭐 오렌지 농장을 하셔도 돼요. 오렌지 농장이 힘들면은 오렌지 농장에 나는 오렌지로 그 즉석에서 오렌지 짜서 주스를 만들어주는 이런 예, 자판기를 사업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 있는 것들 다 지금 막 잘 되는 비즈니스들이에요. 중국 시장 크다고 하잖아요.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경쟁이 살벌하다는 얘기죠. 그죠? 경쟁이 살벌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최초의 뭐 유일의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 들어가서 넘만 지나면은 최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고로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거고, 그죠? 유일 첨단 금방 유일 첨단 아니게 되잖아요. 이거를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남이 이미 하고 있는 거 하셔도 돼요. 중국에서 봤을 때 아 이거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런 거 하셔도 됩니다. 사업이란 무엇이고 무엇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는가? 10년 후에 내 꿈인가? 아니면 다음 달의 매출인가?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해봐야 되죠. 네 번째는 중국 사람들 꼭 우리 안에 넣으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그 페이스북 친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한글의 날에 쓴 글이에요.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예, 한글 만들어주셔서. 근데 사실 우리가 저도 포함해서 초등학교 1학년 이 수준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속지 마세요라는 건데 이분들 다 아시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알리바바 그러면은 마윈 외에 누구 아세요? 심지어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말고 누구 아세요? 모르시죠? 예. 근데 이들이 있게 되기 위해서 애플이나 그런 그 테슬라나 그런 기업들이 있기 위해서는 모두 뒤에 우리가 있었어요, 그죠? 예, 그거는 페이스북이라는 게 안 나와야 잘, 그죠? 그래서 뭔가를 할 때, 뭔가를 하실 때, 뭐 한국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죠. 항상 내가에서 우리가로 이제 변해갑니다. 변해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막말로 내 목숨까지 맡길 수 있는 우리. 그 우리의 한국인 주재 직원들 뿐만 아니라 예, 같이 일하는 중국인 팀들이 예, 같이 이제 우리로 포용이 돼야죠. 그게 두 번째 단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음식도 같이 먹고 그래야죠. 그 다음 이제 소비자까지 우리로 포함하면은 그게 아주 최고죠. 그러니까 그 저희가 제가 지금 코카콜라에 있지만은 코카콜라 같은 기업도 그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노력을 해야 돼요. 예. 항상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속으로 니네들도 소비자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중국 소비자들도 우리 안에 포섭을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돌아다니셔야 되고 많이 체험을 하셔야 되고 그들하고 많이 이렇게 부딪히셔야죠. 그래야지 정말 데이터 외에 아니면 데이터가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중국 인사이트가 생기고 인사이트가 있어야지 소비자 공감을 일으키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죠. 마케팅 이게 다예요. 제 경험으로 공감을 일으키는 브랜드 공감을 일으키는 커뮤니케이션 이게 다거든요. 근데 이거는 인사이트 없이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뭘 하시려고 생각할 때 이런 마음가짐부터 좀 저기 자기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죠. 난 중국을 내 우리 안에 포용할 수 있는가? 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처럼 그냥 결혼해 버리시면 돼요. 근데 뭐
그게 열쇠 아니면은 중국어는 익히세요라는 말씀을 해요. 마스터까지는 필요 없고요. 우리가 그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마찬가지예요. 얘기를 하실 때 언어와 문화와 가치관에 뭐라 그래요? 장벽이란 말을 쓰죠. 영어의 barrier이나 이제 wall 좋아하는 데도 있잖아요. 미국이야.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장벽이란 말을 쓰게 된 것 같은데, 뭐 대나무의 장벽이란 말도 있었고 중국에 대한 날에. 근데 사실 장벽은 뭐예요? 장벽은 부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부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머가 있어야죠. 공구가. 그러니까 부신다는 건 뭐냐면은 일시적으로 한 번에 빵 해갖고 그냥 부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뭔가 이 장벽을 허물 수 있는 툴이나 솔루션이나 그런 방법론이나 그런 데 연연하세요. 그런데 제 경험을 봤을 때는 장벽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남자친구 여자분 연애하신 경험도 다 있을 거예요. 우리들 사이에 담을 쌓고 지낸다, 장벽이 있다. 아니죠. 거리가 있는 거예요, 거리가. 네. 거리가 멀고 가까운 것뿐이죠. 네. 무슨 장벽입니까? 네. 그래서 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리는 좁혀야 돼요. 그죠? 네. 좁히는 거는 벽 때려 부시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아요. 네. 그냥 꾸준히 그냥 그 상대방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근데 꾸준히 상대방에서 걸어간다는 뜻은 여기 컨텍스트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언어를 습득한다는 것은 그 사람 그 언어의 뉘앙스라든가 거기에 이제 깔린 문화 배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자기가 이해하고 흡수한다는 거거든요. 그거 이상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마스터를 네이티브 레벨 이런 식으로 마스터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단순한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하는 모습에서 상대방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예. 아뭐 이건 다뭐 부부관계도 그렇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먼저 움직이셔야죠. 먼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상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무엇보다 어느 나라에서 무엇을 살든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예, 기원 드리고요. 예, 저는 이거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